수분가인데 자라가 토끼 대신에 다른 것들을 잡아갑니다. 용왕님이 저 일본 아베가 쏟아버린 방사능물을 많이 먹어서 그랬던가 깊은 병이 들어 명이달에 물어본 즉 육지 짐승의 간이 약된다는지라. 자라가 간 큰 놈을 찾으려고 헤매다 우연히 이 근처 어디까지 왔던 모양인데 간땡이가 부은 놈들이 모여서 각기 재주를 뽐내고 있겄다. 먼저 갑질 잘하게 생긴 놈이 나서서 하는 말이 나는 손과 발을 전혀 쓰지 않고도 모든 일을 다 해내는 능력이 있어. 어찌 그런단 말이오. 나라를 지키려고 군복을 입은 후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여 육군 대장이 되었더니 아들 같은 공관병이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심부름까지 마당에 풀베기, 잡초 뽑기, 감따기 아무튼 다 해. 아들 친구 접대까지 허여주기 손발 쓸 일이 전혀 없소. 오호, 우리가 귀한 분을 만났구려. 당신 제주도 좋지만은 우리 제주도 들어보. 우리는 눈 한번 꿈쩍, 손 한번 까딱, 입 한번만 뻥 뜯으면 만사 형통해지는 제주가 있어. 이놈들은 삭발을 한 것이 또 외구같이 생긴 것들인데 떼지어 나와서 자랑을 하겠다. 우리 제주 들어봐라. 입시 걱정 웬 말이며 취업 준비 웬 소리인가. 세상에 쉬운 것이 꽂아넣기 아니여. 강원랜드 찾아가서 눈 한번 꿈쩍하면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카지노에 취직되고 KT를 쳐다보고 손 한번 갔다 하면 취준생 우리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옛날 젊어 소시적에 군대에 가게 되어 아는 의사를 찾아가서 입 한번 뻥긋하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단마진이라는 병명이 생기고 이번엔 성별이 좀 다르겠다. 자위대만 보면 미쳐서 환장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 피부는 소중하니 피부과를 다녀보자. 거기 강남 피부과 1년 회비가 얼마라더라마는 얼마입니까? 1억. 내 딸은 소중하니 여자 대학을 찾아가서 눈 한번 꿈쩍 입 한번 뻥긋하면 입시 전형 절로 생겨 대학교도 들어가고 내 아들도 소중하니 엄마 잔스 써보자. 서울대 연구실은 누굴 위해 만들었나? 의대생 말도 마서 내 아들 위해 만들었지. 전화 안 통이면 만사가 해결되니 대통령이 부러우며 하느님이 무서울까? 당신들 대단하오. 댁네들만 뭉치면 한나라 말아먹는 것은 시간 문제겠소 그려. 이번에는 간이 아예 배 밖으로 나온 놈이 나서더니 나는 종간 간격을 넘어서 마구 변신하는 재주가 있어. 어디 한번 일러보시오. 나는 본시 조류로서 금세로 살아가다 부자 만나면 떡검되고 여자 만나면 새검되고 무서운 주인 만나면은 사냥개로 변했다가 착한 주인 만나면은 배신의여 등 찌르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내 밥그릇 건드는 놈은 모두 다
사람 모양까지 변신하니 변신의 귀재가 나 아니냐. 이놈들이 방금 이게 누구 말한지 아시겠어요? 네. 이놈들이 서로 듣더니 우리 제주가 난형난제요 막상막하라. 동부 동모 소생보다 더 반가우니 도원 결의는 못할 망정 어디 가까운 스트립바 나가서 결의 형제옵시다. 아 그럽시다 하고 짓고 까불고 있을 적에 자라가 보더니 옳지 저놈들 하는 짓을 보니 저놈들이 바로 아베와 왜구들인가 보다. 내 저놈들을 잡아가서 우리 용왕님 병을 고치리라. 내 이놈 아베야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그날이 마침 오늘같이 추웠던가 입이 얼어가지고 살짝 미끄러져 소리가 나는데 내 이놈 나베야 해놓은 것이 이 말이지든 마든 뜻밖의 시민들이 촛불 들고 피켓 들고 사면에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소리 좋은 민주시민 다 모아 묶어질러 공수처 출두야. 비리수사처 출두호흡신다. 두세 번 불운한 소리 하나리 담수 무너지고 땅이 두 꺼지나듯 이놈들 넋을 잃고 이리저리 도망갈지 나쁜 놈 잡는 모양 전하지 장관이라. 에프킬라 모기 잡듯 두꺼비 발이 채듯 해병대 귀신 잡듯 이순신 왜구 잡듯 이 잡듯 빈대 잡듯 봄날에 개 잡듯 고양이 쥐 잡듯이 떡검 새검 변검 개검 사검동단 반세놈들 토착 왜구까지 그저 나쁜 놈은 모두 다 집어넣어. 그날부터 세상이 좋아져서 백성들은 살기 좋아지고 방사능까지 줄어드니 용왕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하더라. 지치지 말고 싸웁시다. 주제. 네, 고맙습니다.